대일 외국고등학교 제36회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한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바로 자유롭고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군이 위원 송은주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총 동문회 동문회장이신 배상숙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장 입학 허가서는 강효진, 임서준회 241명의 본교 1학년 입학을 허가합니다. 2019년 3월 4일 대일대구동학교장 이도훈. 차렷 경연. 이어서 신입생 대표 강유진, 임서준 학생의 신입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강유진, 임서준 제241명은 대일대구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본교의 명예가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할 뿐 아니라 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재반규칙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4일 신입생 대표 강유진, 임서준. 차렷 경례. 담임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하시죠? 네. 우선 담임선생님들 소개하기 전에 교감 선생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학교 생활을 일일이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범수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럼 담임선생님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드리는 10분 담임선생님은 그 열정과 그 실력, 전문성을 겸비하신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한번 소개할 때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조영호 학년부 장선생님. 과목은 수학이십니다. 2번 권하라 선생님. 과목은 수학입니다. 3번 이성용 선생님. 과목은 수학이십니다. 4번 김지연 선생님. 과목은 사회이십니다.
5번 김세웅 선생님. 과목은 과학이십니다. 6번 이탁균 선생님. 과목은 영어입니다. 7번 이재훈 선생님. 과목은 과학이십니다. 8번 김소령 선생님. 과목은 전공요법입니다. 9번 최현정 선생님. 과목은 수학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0번 남배남 선생님. 마지막은 영화십니다. 여러분들 올 1년 그 부모님처럼 따르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여러분, 오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대일배고문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재학생 그리고 졸업 동문 선배들은 새 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정성과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서 본교에 맡겨주신 뒤에 계신 부모님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배고등학교는 여러분의 긴 인생길에 꼭 필요하고 소중했던 3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인성이 바르고 실력을 갖췄으며 품격이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인재가 되도록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학식을 지금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담보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침에 등교하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있는 학교,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그런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길이 험하고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우여곡절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도 들겠지만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고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젊고 여러분은 무한한 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과 여러분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은 구성원으로서 한 가족입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오늘 이후로 교문을 들었을 때마다 자식으로 생각하고 보살피겠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들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길러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믿고 따르며, 따라서 주변의 친구들을 친형제, 친자매처럼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일배구생이 되었으니까 모든 면에서 대일배구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고민해서 직접 선발한 학생들이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해나가고 그에 따라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부터 대일배구생에게 적합한 그런 언어와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의 품위, 그 다음에 갖추고 보여주는 그런 요리복장이 있어서 대일배구생다운 품위, 그리고 얕은 생각이 아니라 신중하고 깊게 사고하는 그런 생각의 품위, 이 세 가지를 지켜서 학교의 전통과 명예를 유지 발전시켜주기 바랍니다. 세째,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실력은 단순히 점수 몇 점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폭넓은 지적 탐구 능력과 외고생답게 외고 능력,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국제적인 감각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서 3년 뒤 이맘때쯤에는 여러분이 아주 많이 성장한 모습으로 축하를 받으며 모두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현명한 새는 좋은 나무를 가려 둥지를 튼다고 했습니다. 대일배구는 여러분이 선택한 학교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대일배구 입학이 여러분에게 현명한 선택이었음을 반드시 입증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일배구는 학교를 묻고 노력하는 학생에게 언제든 또 무엇이든 아낌없이 도와줄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젊은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경애, 바로 경애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봄처럼 화창한 오늘 뜻깊은 대일배구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 여러분과 가족분들 모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43명 신입생 후배들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기 선배로서 이 자리에 선 총동창회장 배상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1984년도에 1회 졸업생으로 저 역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대외고 생활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앞으로 희망과 축복이 가득한 3년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입학하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헌신적인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뜨거운 우정을 함께 나눌 36기 동기들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로서 감사와 경계 마음을 전합시다. 대일외고는 1984년 이 자리에 설립되어 35년간 멋진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참다운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18,000명의 동문 선배들이 사회 모든 분야 최고의 인재로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으며, 총동문회와 장학회를 통해서 선후배들이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끈끈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학생 후배들을 후원하고 있고, 모교발전기금을 조성해 자랑스러운 모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정성을 표하는 멋진 전통을 매년 이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나침판에 크게 도움이 되어주실 대일외고 선생님들은 실력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따르면서 동기들과의 돈독한 우정을 쌓는다면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은 즐거운 마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10대 남은 3년을 설레이는 마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대일외고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자랑스러운 후배들로 멋지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후배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는 반드시 실현될 거라 확실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동기들 선후배 간의 두터운 우정을 쌓고 평생 인연을 끈끈하게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대일외고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로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갑시다. 그리고 내일의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후배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Bienvenue au lycée de langue étrangère de Dale. Toutes mes félicitations pour l'entrée à notre école. Je m'appelle Hayajin et je suis très honorée de vous accueillir en tant que représentante de mon département qui est le français. C'est un grand plaisir de faire votre connaissance. Comme vous connaissez, ce lycée est plein de programmes de langue étrangère. Il y a aussi des concours où vous pouvez montrer votre compétence. Il y a aussi des clips très variés qui vous permettront de vous épanouir. Je suis sûre que vous allez trouver que ce lycée est parfait pour vous. Mais il est vrai que vous allez passer des examens très difficiles. Bien qu'ils soient difficiles, je suis sûre que vous allez tous réussir. Cette année sera magnifique, je vous assure. Encore une fois, je vous félicite de votre succès et je vous souhaite une meilleure chance. Bonne chance. Merci beaucoup. Hello,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5기 부럽과 대표 YG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입학식 하셔서 되게 떨리죠? 저도 지금 엄청 떨리는데,
일단 36기 모든 학생들 대회되고 들어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대회고에서의 3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고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은 여러분의 생중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할 친구들일 거고 여러분의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면서 정말 다른 고등학교 못지않게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신 거 정말 큰 행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1학년이라서 모든 것들이 새롭고 또 낯설고 어떻게 보면 설레고도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이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실 거고 또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대일외고에 입학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대일외고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Guten Tag, es ist schön, Sie kennenzulernen. Ich bin 35. Deutschklasse Sojin. Herzlichen Glückwunsch zu Ihrer Aufnahme in die Deutschsprache und Schule. Ich freue mich, dass Sie auch Deutsch empfangen kann. Ich erinnere mich auch, dass ich letztes Jahr aufgenommen wurde. Sie mögen noch in dieser Situation fremd und schwer sein. Ab heute müssen Sie sich an Ihre neue Umgebung anpassen. Es wird zu viel Mühe geben, aber ich hoffe, dass wir zusammen gute Erfahrungen machen. Ich möchte, dass Sie Traum und Leidenschaft haben, das zu erreichen, was Sie wollen in Deil. Jetzt wünschen wir Ihnen viel Spaß beim Lernen, indem Sie unsere Einfügung hören. Ich werde Sie immer beihelfen. Vielen Dank für Ihre Aufmerksamkeit. 안녕하세요. 35기 독일어과 전서진입니다. 우선 대일외고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입학식에 참석하여 여러분을 전공어인 독일어로 맞이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아직은 새롭고 낯선 환경에 설레면서도 두려운 심정으로 오늘 이곳에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적응해 나가며 어떠한 즐거움과 고난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함께할 친구들,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지해 주실 선생님,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을 선배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이곳 대일에 온 만큼 3년 동안 그 꿈과 열정을 갖고 원하는 바, 목표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皆さん, こんにちは. 私は日本語科のチェイソナです. 36期生の皆さん, 入学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この学校でいろんなことを学び、 他の学校ではできない活動もたくさんしながら成長していってください。 また皆さんは自分が選んだ専攻で自分が選んだ言語を3年間勉強することになります。 その言語に興味を持ち、 3年間頑張って勉強したら私たちのようにペラペラになれると思いますので、今私たちのこのようなスピーチを見ながら、すごいって思わずに自分たちもああいうふうにできるんだなって思ってください。また学校で生活していたら、いろいろ大変な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 でも諦めずにそのような試練を乗り越えていけばきっとた笑えるはずなので、最後まで頑張ってください。先輩として一つ言ってあげたいことがあります。後になればなるほど高校生としてやるべきことは増えていきます。ですので、後にやればいいという思いを持たずに、やるべきことはできる時にやってください。 もし気がかりなことや悩みがあるときには、2年生の先輩たちみんな優しいので、いつでも遠慮せずに聞いてください。デイル外国語高校でいい先生、いい友達に会って、3年間たくさんの思い出を作りながら、楽しい学校生活を送ってください。楽しく学校生活をしていたら、自分が本当にやりたいことも探す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皆さんの先輩として、また同じ校舎を使う学生とし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루에고 35기 일본어과 최소나입니다. 36기 후배 여러분, 입학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전공으로 선택한 언어를 여러분은 3년 동안 공부하실 건데요. 자신이 선택한 전공어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꼭 저희처럼 유창하게 자신의 전공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생으로서 할 일도 점점 많아질 텐데 여러분보다 1년 먼저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궁금한 것이나 고민이 있으실 때에는 선생님들이나 2학년 선배님한테도 많은 조언을 구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일 외고의 훌륭한 선생님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3년간 많은 추억들을 쌓으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주세요.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다 보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선배로서 그리고 또 같은 교사를 사용하는 학생으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大家好，我是大一外国语高中三十五期，中文系的学生张泰宪。首先，我真心恭喜你们入学。大一外国语高中有无穷无尽的可能性。在大家专业，你们可以学习各国家的文化语言。三十五期前辈和学校老师们都要多多帮助和支持你们。所以，在大一外国语高中积累很多经验。 实现大家自己的无限梦想吧！我希望你们的学校生活愉快和幸福，好好学习吧！有机会的时候不要忘记勤经常挑战。在学校里见，我再次真恭喜你们入学，谢谢。 안녕하세요, 대외고 35기 중국어과 한표현입니다. 우선 36기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대일외고의 전공어과에서 각 전공 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의미합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대일외고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여러분들의 무한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35기 선배들과 대일외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일에서의 학교 생활이 즐겁고 잊지 못할 행복한 한 해로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꼭 도전해보세요. 학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Hola, buenas tardes. Bienvenidos a la Escuela Superior de las Lenguas Extrañas de Me llamo Hiram. Mucho gusto. He estudiado español un año en nuestra escuela con un profesor extranjero quien se llama Antonio y con una profesora coreana quien se llama Smith. Desde mañana van a aprender español. No se preocupen, los buenos profesores, sus mayores y también sus compañeros de la clase les ayudaremos. Lo que es más importante para aprender español es pasión. Resultado solamente depende de ustedes, no lo olviden. Sí, sé que aprender español es un poco difícil a veces por gramática, especialmente por verbos. Pero esta experiencia sería una buena experiencia en el futuro. La paciencia es amarga, pero sus frutos son dulces. Uno más, recuerden esta frase, por favor. No pain, no spain. Ojalá que tengan mucha suerte en todo. Ánimo. Felicidades por su ingreso. Gracias. Adiós. 안녕하십니까. 36기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35기 스페인어과 유일원입니다. 고등학생이라는 부담감과 내일부터 시작될 대일외고의 일상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을 했었지만 어느덧 2학년이 되어 1학년 여러분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일외고에서 보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교육 환경,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일외고에 온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또한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조언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유연하게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학교 생활을 통해 이런 변화를 느끼고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36기 신입생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Ку Минсо. Я учусь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о втором классе школы. Желаю вам дальнейшего успеха в учебе, научной открытии и достижений. Главное цель. Жизнь в школе уже трудная, но интересная. Еще раз вас поздравляю. Успеха вам во всем. Удачи, спасибо. 안녕하세요. 러시아어과 35기 구민석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모두 축하드립니다. 대외고의 인지사항에 맞게 자소서도 준비하시고 면접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2학기 입학하셨습니다. 대외고가 힘들다는 것, 여러분 모두 이번 겨울방학에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잠실체육관에서 하는 체육대회도 있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축제,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해외로 가는 수학여행, 기말고사가 끝나면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놓치지 말고 즐기시면서 학교 생활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Sonia and I'm an English major. I'm so glad that I got a chance to speak here.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to your admission. In Yale, you will challenge yourself by learning various fields of studies in a deeper and more integrated way. I guess during middle school, you guys have studied English, focusing on memorizing textbooks. But in Yale, you're going to learn literature, philosophy, science, technology, and many other things through English and your major language from competent and passionate teachers. Through this process, you'll be able to find pleasure in your studies and broaden your view of the world. However, this means you will be met with many academic and mental difficulties while adapting to new environments and getting through all the things in front of you. Sometimes you'll be sick and tired of everything you do in school, and I totally understand it. But what you should remind yourself every time you feel stressed out and depressed is that this journey you just began is all about your growth. The more you suffer, the more you grow. So please try to enjoy your first year at Yale rather than giving up and complaining about your situation. You have a great potential to achieve things, and Yale is ready to help you. Do not compare yourself with others, but just be positive and do your best. Then good results will necessarily follow. Once again, congratulations, and I truly hope you spend one exceptionally fabulous year. Thank you. 안녕하세요, 대외외고 36기 신입생 여러분. 저는 현재 영어과에 재학 중인 박선영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니 1년 전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설렘과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1년이 지난 지금 대일에서의 저 1년을 되돌아보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말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어쩌면 저의 지금까지 학교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고 또 가장 많은 추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보람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항상 학교에서 하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일에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대외고는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좋은 인연을 쌓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이 불평을 하기보다는 나의 목표에 매진하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즐거움도 공부도 모두 찾을 수 있는 1학년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물판 희모리 표면입니다. 국악기와 서양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연주할 곡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스폰서 합창단 바르칼로레 공연입니다. 들으실 곡은 집밥 버프라이 공곡입니다.
우승 4급인 중국어과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연 제목은 동화입니다. 我想了很久。
박현입니다.
하니까 대단하죠, 그죠? 공부하랴 이렇게 입학식 그 부분의 공연을 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노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옥댄스만. 입학식 축하 공연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학식 행사가 이제 다 끝났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교실로 올라가서 담임 선생님을 이제 그래야지 빨리 갈 수 있겠죠? 제가 1반 담임 아닙니까? 제가 여기 지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반과 2반 지금 일어나 보세요.